열이 날 때 열 내리는데 좋은 방법. 열이 나는 것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다. 특히 아이들에게 어떤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이다.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열이 나기 쉬운데 아이들의 경우 면역계가 계속 발달되고 있는 상태라 염증에 감염되었을 때 어른만큼 빨리 반응할 수 없는 것이다. 체온이 98.6도 F 이상이 될 때 열이 난다고 말한다. 신체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, 미생물과 대항할 수 없을 때 열이 난다. 체온이 올라가면 해로운 것을 체내에서 스스로 죽일 수 있고 땀으로 배출되기도 한다. 열이 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고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뜻이다. 특히 설사나 발작, 숨 쉬기 곤란해지면서 열이 날 때에는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한다. 열이 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으로 체온을 내리려 한다. 하지만 이런 약을 섭취하면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맥락으로 보면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. 열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먼저 열이 나면 시간을 좀 두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자. 체온이 100도 F 아래로 유지된다면 충분히 휴식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. 열이 나다가 땀이 나면서 잠시 열이 나지 않으면 신체가 독소를 배출시킬 것이다. 이럴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 시트를 바꾸자. 만약 열이 100도 F 이상이라면 열을 내려야 한다. 그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한다. 3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체온이 100도 F보다 약간 낮다고 해도 신경 써야 하는 상태이다. 열 내리는데 도움되는 방법. 열 내리는데 도움되는 자연 치유법이 여러 가지 있다. 안전한 방법으로 쉽게 정상 체온으로 되돌릴 수 있다. 서양토플. 서양토플은 오랫동안 열을 내리는데 사용해온 약초다. 체온을 낮춰주고 박테리아나 기생충을 없애 소화에도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. 열이 날 때에는 서양토플과 민트, 엘더베리를 갈아 먹으면 좋다. 양파. 양파를 잘라 바닥에 두어도 열을 내리는 데 도움된다. 열이 날 때 30분간 양파 자른 것에 발을 대고 그 위에 서 있자. 아이들의 경우에는 양말 안에 양파를 넣어두고 양말을 신게 놓자. 세이지. 체온을 정상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세이지를 활용하는 것이다. 물 한 컵을 끓여 신선한 세이지를 1티 넣는다. 그리고 꿀 1톤, 레몬즙도 3톤 넣는다. 감자. 감자에도 소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열을 내리는데 좋은 재료이다. 감자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감자를 으깨거나 갈아 차가운 물을 약간 섞어 10에서 15분간 이마에 올려둔다. 물 많이 마시기. 열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. 물뿐만 아니라 천연 주스, 차, 수프 같은 것도 많이 마신다. 레몬 껍질과 보리. 이 방법은
열로 손실된 체액을 보충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. 레몬 껍질과 보리 이틀을 끓는 물 1쿼트에 넣는다. 식도록 두고 12시간 동안 우려낸다. 열이 내린 후 계속 이 물을 마신다.